프로토스 라인을 이끄는 이 쌍둥아차가 오래 걸겠습니까? 하면서 2대5로 MC캠 히어로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기 상황을 맞이한 폭스 세 번째 카드로 어떤 선수 올려보낼 것인지 신태영이고 박성균이네요. 예, 박성균 선수가 나왔습니다. 연보성 선수 하면은 또 MC캠 히어로 팀의 최고의 에이스인데 그 에이스 카드를 잡아내기 위한 이 박성균 선수의 출격이 지금 눈에 보이고요. 네. 다른 종족전보다 테란전이 진짜 좋아요. 예, 15승 7패인데다가 지금 테란전 10경기만 내놓고 생각을 해보면 8승 2패 게다가 5연승이거든요. 예. 테란을 만날 줄 알고 이 맵에서 나온 만큼 연보성 선수를 또 이길 만한 이 박성균 선수의 능력이 나오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이미 연보성 선수의 최근 테란전 너무나 좋거든요. 네, 지난 웅진차대 대결에서 웅진차대 이재우 선수를 심폐양의 등극에서 잡아내고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보성과 이제 박성균 선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폭스에서는 전태영 선수가 아니고 박성기 선수가 나왔어요. 네, 박성기 선수의 투표전은 이번 시즌에서 연봉 선수를 해서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3승 투표예요. 가장 정전과 프로토스전 다 비교했을 때 테란전이 가장 안 좋습니다. 25%의 정말 안 좋은 성적을 박성기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선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박성기 선수가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 3대2에 또 상대전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한 경기 한 경기 박성기 선수가 진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팀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죠.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5라운드 경기에서 1세트에 출격한 박성균 선수가 승리도 안 내고 팀의 네. 분위기를 이끌었거든요. 그럼 오늘 경기 안 좋은 분위기 박성균 선수가 끊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의 시작 커뮤 3세트 경기 신태양의 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 자 MBC캠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의 진영이고요. 11시가 폭스의 박성균 선수입니다. 연승 달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 오늘 경기 테란전 연승 이어감 6연승이고요. 반대로 박성균 선수는 테란전 경기 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네. 4승 6패죠. 얼마 전에 또 구성훈 선수에게 팀은 이겼지만 이제 박성균 선수는 패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렇죠. 최근에 프로리그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는 박성균 선수. 네. 프로리그 내에서는 지금 부진에 빠져 있는데 네. 자 오늘 경기 부진 탈출 상대 연보성 괜찮거든요. 일단 베럭스 박성기 선수가 일단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좀 내려보네요. 끈적끈적한 경기 박성기 선수가 잘 하지 않습니까? 네, 중장기전 뭐 배틀까지 나오는 이런 경기 정말 잘 해왔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박성기 선수가 점차를 빨리 가서 베럭스 네, 여기 예. 3시 쪽에 베럭스 지금 올리고 있는 빗나갔네요. 예, 1시와 5시를 타겟으로 놓고 베럭스를 저기다가 지은 것 같은데 예. 사실은 7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연보성 선수는 7시 자, 박성균 선수는 초반에 1군 빼서 베럭스 올리고 있어요. 자꾸 뭐 안 좋다 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 네. 예, 일단 뭐 어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은 어차피 우리 좀 작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박성기 선수가 좀 희망적인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위로 1분 올려보내고 있어요. 연보성 선수 자, 여기다 베럭스를 짓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연보성 선수가 더 가까워요. 박성기 선수 쪽에 네. 오늘 프로리그 데이를 위해서 프로리그 맞이해서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지금 아래쪽 3시에다가 베럭스 올린 쪽이 박성균 선수고요. 네. 조금 늦게 자 위쪽에 전진 베럭스 올리고 있는 쪽이 연보성 선수입니다. 아 뭔가 이제 그 상대방의 빠른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예, 1시 쪽과 5시 쪽을 한꺼번에 노림수를 띄워봤는데 그쪽에 없었어요. 네. 멀티를 좀 빨리 들어갔으면은 좀 했었을 텐데. 네. 그렇죠. 아 없어요. 빗나갔어요. 아, 여기다 위쪽까지. 야, 이거 초반에 일구를 이용해서 정찰하고 있는 다 빗나갔어요. 예. 만약에 박성기 선수가 그 이 반대쪽 지역과 반전되는 지역에다 베럭스를 건설했으면 연보성이 짓고 있는 베럭스도 예. 좀 괴롭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여기 우리 좀 따라주지 않았어요. 예, 지금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 어쨌든 칼은 뽑았으니까 휘둘러야죠. 네. 네, 상대도 마침 이제 본진 안쪽에다가 베럭스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뭐 심시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직 있어요. 네. 최대한 뭐 많이 잡아주는 이런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 이 머리를 끊어줘야 벙커에
고! 스시비로 예. 뒤에 있는 머니들 끊어지면 벙커 못 들어가거든요. 예, SCB로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박성민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점사 잘했어요. 자, 머리 하나 죽어도 곧 있으면 또 세기 하나 잡아야죠, 저거. 자, 여기서 네. 자, 동기 잡고. 자, 이곳까지 동원하고 있고. 네. 아이고, 시간 하나가. 끌고 연보 선수는 일단 팩토리가 완성되면서 벌쳐 하나 딱 잡으면 네. 되거든요. 예.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막혔어요. 지금 예. 추가 머리 하나 또 나오고 막혔습니다. 조금 더 괴롭힘을 줘야 되는데 SCB 많이 나오게 한 것은 좋았습니다만 SCB를 많이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일단은 막혔다고 봐야 되고 팩토리 보고 좀 도망가죠. 박성민 예. 예. 선수가 되게 가난한 빌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아쉽게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으면 진짜 대박이 날 뻔했어요. 네.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죠. 펄처 하나 나온 그 순간부터 입구수비에 또 열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벌처 그렇죠. 하나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머린 잘라먹고 벌처가 본진 안쪽까지 난입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은 박성윤 선수가 초반에 견제를 후회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자 도달 야, 속도가 이게 벌처 하나가 예 그렇게 네. 심시티 하는 거죠. 자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자원 피해가 나는 거예요. 박성윤 선수가 네. 네 초반에 지금 일꾼까지 동원하고 총체까지 하면서 자원 손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좀 이득을 좀 못 보고요. 예. 확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달라붙고 막 이러면 뭐 투페인 것까지 뭐 확인이 되면 베럭스가 또 어차피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마당이 있나 그다음에 이제 그 본진에다가 원팩 이후에 스타포트인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박성민 선수가 정찰한 거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일단은 뭐 탱크 위주로 뽑아가면서 연보성 선수는 앞쪽에다가 심시티 어느 정도 자신의 앞마당 쪽에다가 서플라이라도 좀 지어놓고 멀티를 할 건가 아니면 스타포트를 정말 갈 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정원 선수가 보여주는 식으로 좀 박성민 선수가 정말 투팩으로 아, 벌써 있었는데 못 봤어요. 아, 이거 투팩까지 보여주네요. 네. 정말 안 풀립니다. 그럼 간단해지죠. 아, 이건 좀 정찰을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막았어야 되는데 네. 전체 벌처가 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는 바람에 자, 상당히 정찰 병력을 허용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는 구성원 선수에게 당했거든요. 네. 가까운 위치에서. 근데 지금은 연보 선수가 되게 빨리 봤습니다. 네. 알아차렸고요. 너무 일찍 봤고 투팩에서 벌처 위주로 찍으면서 한번 견제해주고 앞마당을 할 것 같은 이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원팩에서 바로 투팩 안 들리고 스타포트로 갔죠. 레이스 네. 붙게 되면은 상성상으로 이 박성민 선수가 밀립니다. 그래서 밀고 내려오질 못하게 돼요. 네. 반대로 박성민 선수는 그냥 바로 확장 이어갑니다. 게다가 네. 베럭스가 한 번 더 정찰을 해서 그 이후에 박성민 선수가 병력을 더 뽑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마당 갔구나 이러면 네. 뭐 연보성이 많이 편해지죠. 예. 그렇죠. 초반에 투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찰 병력이 걸렸고요. 예, 이 벌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만 견제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앞서가겠구나 생각 연보성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CB가 박성민 선수 SCB가 길 막았어요. 여기를 가려놓으면 됩니다. 여기를 가려놓고 여기를 저 가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이프 쪽을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에서 투팩만 지금 확인을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그냥 최대한 지금 상대방이 이프를 좁게 만든 이후에 탱크 하나만 3탱크 정도까지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 나오는 그 순간부터 레이스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뒤로 빼야 되거든요. 네. 자, 앞마당 쪽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연보성. 네, 탱크도 먼저 모았기 때문에 연보성의 자리도 먼저 잡고 두 번째 멀티까지 확실히 할 수 있는 연보성 체제가 됐고요. 처음부터 유리한 점은 연보성이 계속 점차를 통해서 네.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꾼 정찰에 이어서 베럭스 정찰까지 상대방에 네. 나오는 병력 숫자까지도 완벽하게 좀 파악하고 있고 레이스로 올라갑니다. 레이스 예. 보면 골리앗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탱크 숫자에서 당연히 연보성이 계속 앞서가는 거예요. 예. 레이스 한두 개 정도만 뽑아놓고 아카데미 올려가면서 투팩까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투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올린 이후에 투팩 만들어놓고 두 번째 멀티를 선택을 해도 되고 포팩 만들어서 센터를 치고 나가도 되고 예. 연보성 선수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자, 들어가서 정찰 겸 견제까지 네. 네. 두 가지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 건설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레이스 딱 한 개만 뽑아도 아모리, 게다가 골리앗도 뽑아야 되죠. 아카데미에 스캔까지 달아야 되죠. 네, 그 타이밍에 연보성이 진짜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멀티를 네. 하든 아니면 팩터 늘려서 벌처 탱크로 전환하든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연보성이에요. 네, 연보성 네. 선수는 지금 탱크 숫자 좀 늘려주고 있어요. 예, 탱크 숫자는 아까부터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도 앞설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레이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못해도 골리앗이 두 개에서 네 개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 레이스 뽑아놓고 스캔 쓰면서 센터로 나가서 이제 그 자신이 할 만한 확장기지 즉 저 4시 저 8시 쪽 확장기지 언덕 쪽까지 자신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벌처가 돌아서 SCB에 약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좀 희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돌아서는데 나기가 더 있고요. 예. 스피드업도 안 됐어요. 그렇지요.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걔가 봤어요. 예, 봤습니다. 많이 심는 걸 봤어요. 이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네, 스캔 뿌리고 가겠죠. 골리앗까지 좀 충원해주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가 탱크 숫자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3회까지 네. 올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연보성 선수의 구도가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티킥까지 더 빠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옆길을 선택했네요. 네. 저 옆길 선택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승부수를 약간 던지는 거예요. 박성균 선수도 이쪽으로 멀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보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길을 잡아놓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언덕을 먼저 잡게 되면 일단 연보성 이쪽에 멀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 패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아니라서 예. 네. 그리고 멀티 한 가지의 승부수를 박성균 선수가 던진 거예요. 일단 예.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하나의 멀티를 빨리 앞서가겠다는 생각을 박성균 선수가 한 거죠. 포패까지 늘린 타이밍 다시 한번 레이스로 확인합니다. 예, 포패까지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멀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는 선택을 해야죠. 드랍십을 뽑든가 아니면은 팩토리를 그러니까 드랍십을 뽑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예. 팩토리 늘렸습니다. 4팩 정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박성균 선수가 왼쪽에 병력을 빼면서 연보성이 두 번째 확장을 견제해주는 이런 위치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연보성 근데 멀티가 아니라 팩토리를 늘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면 쪽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위쪽으로 전진해서 라인 잡고 있는 연보성 선수 자, 팩토리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박성균 선수가 팩을 먼저 늘렸습니다. 네, 올라오는 거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언덕 쪽에서 예. 근데 위치는 되게 지금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박성균 선수가 사실 연보성 선수 박성균 선수가 지금 그 자신의 10시 확장기지 밑에 있는 저 병력들은 연보성 선수가 저 위치를 먼저 잡고 멀티를 일찍 대놓고할 수 있었는데 센터 쪽으로 조금 과감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 위치를 박성균 선수에게 내줬거든요. 예. 예. 자, 추가 확장은 지금 박성균 선수가 네. 좀 빠르고요. 내려가면서 짓지 못한다고 해도 연보성 그냥 그 위쪽에다 짚고 날리는 선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확장 기지가 약간 늦게 들어가거든요, 연보성이요. 예. 네. 그러면 병력으로 피해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스타팅. 되는 거예요. 예, 스타팅 쪽 가져가기 위해서 벌초로 이제 앞길을 밝혀놓으면서 스타팅 가져가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멀티는 연보성 선수가 빨랐고 두 번째 멀티는 박성균 선수가 조금 더 빠른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두 번째 멀티가 빠른 상황이고 팩토리 숫자도 같다면은 드라시베만 안 당한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은 박성균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 그렇죠.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멀티가 좀 늦었거든요. 물론 좋은 위치의 멀티이긴 한데 멀티가 분명히 늦은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게다가 박성균도 병력을 좀 따라와서 한 곳이 방심만 하지 않으면 뚫리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지금은요. SCB 끌고 나온다라는 거는 언덕 능선을 잡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예. 상황인데 마인 패턴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네. 자, 이제 되고 있습니다. 위에 뒤에 언덕 탱크. 예. 이게 2선에 또 병력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위력으로 뚫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벌처가 마지막에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능선 잡는 싸움에서 박성균 선수의 의도대로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추가 탱크가 지금 와서 자리를 잡았고요. 예. 자, 뒤로 물러서서 시즈 모드. 예. 자, 벌처 한 번만. 쫙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멀티가 없거든요. 8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멀티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성균이 이 정도 자리 잡고 벌처가 돈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볼템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박성균 선수는. 네. 일단은 지키고 능선을 빼앗아야 되니까 골리앗 탱크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스타팅 라인 쪽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드랍십 하나 눌러서 이제 상대방의 본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센터 쪽에다가 자리 확충하고 네. 5시 쪽에다가 멀티 먹은 이후에 5시 앞마당까지 장악하는 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센터 라인 무너졌어요. 네. 은근 지금 박성균 선수가 더 좋은 자리를 잡고 더 좋은 싸움을 하거든요. 네. 센터 쪽으로 나갔을 때 지금 그 10시 쪽 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언덕 쪽에 박성균 선수가 먼저 다리를 뻗어놓고 그 이후에 경기 운영을 했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 이 베럭스를 센터 배치된 것을 확인했고요. 네,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박성균 선수가 연보성이 SCB 보내는 것 다섯 쪽에서 베럭스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병력으로 센터를 뚫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한 시점에 멀티를 늘려 나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네. 파이어맨. 좋죠. 여기 5시 쪽에도 노리면서 예. 발견을 했거든요. 이 베럭스가 예, SCV를 한꺼번에 잡아내면서 그 다음에 센터 쪽에 어차피 능선을 뺏었기 때문에 1시 쪽으로 지금 멀티를 늘려갈 만한 이런 시기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성희 선수가 팩토리를 두 개 더 늘리고 지금 드랍십 뽑고 있거든요. 예. 약간 박성희 선수가 병력에 힘을 한번 주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이쪽으로 견제 들어가는 파이어맨 두 개 베럭스를 입구 쪽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버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서 커맨 센터가 일을 못하게만 하면 돼요. 어차피 깨질 못하는데 일을 못하게만 하면 돼요. 야, 좋습니다. 박성균까지. 예. 레이스가 지금 와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SCB는 어차피 다 도망갔는데. 네. 집중력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기는 박성균 선수거든요. 네. 3개, 4개만 딱 올리게 되면 진짜 그 응직된 힘이 네. 나가게 됩니다. 파이어벳 2기 생산해서
자, 여기서 이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어우! 예. 아, 레이스였네요. 드랍십이 아니라. 예, 레이스, 일단... 탱크 레이스 이체제인 것 같습니다. 11시 쪽 같은, 아, 저 1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슬슬 확장 공사를 해도 돼요. 벌처가 가서 스캔 써서 상대방의 마인 해체하고, 그 다음에 SCV 하나 보내서 커맨 센터 미리 지워버려도 됩니다. 예. 자, 이 5시 쪽으로의 견제. 네. 자, 견제로서 좀 이득을 본 박성균 선수고요. 네, 벌처 나온 거 스캔 통해서 봤기 때문에 5시로 돌아오는 거 벌처 조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센터 라인 방어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박성균 선수. 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한시 쪽 같은 경우는 커맨스 SCV 하나 보내놓고 커맨센터를 미리 지어놓고 있는 게 낫죠. 어차피 장기전 가야 되는데. 네. 자, 우측 확보합니다. 아, 벌처 잘 잡아놨네요. 자, 좋은 위치 쪽에 마인메서까지 해놓고 있어요. 네. 이 타이밍에 한번 그 저기 5시 쪽으로 5의 견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벌처 견제까지 성공하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진짜 한 15분까지 다 박성균 선수가 안전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언더 위쪽에 있는 한시 수비라인이 한시 쪽을 바라보는 수비라인은 별로 없었어요. 예, 전진해서 위쪽 언덕 쪽에 있는 탱크를 잡아먹고요. 예. 네. 수비라인이 만약에 영보성에게 잡히게 되면 한시 모드 가져가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왼쪽 라인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병력 빼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이거 왜 그냥 기어오나요? 밑에 탱크? 잡혔어요. 그냥 오다 여기서 제거가 됐고 아래쪽에 있는 병력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쪽 능선 쪽으로 공격 오는 상대방의 병력을 보면서 좀 아차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좋은 타이밍 벌쳐. 예, 능선이 자, 벌쳐 두 개 들어왔고. 네. 아, 좋네요 벌쳐 견제. 생각하진 않았네요. 벌쳐 하나를 죽고. 자, 벌쳐로 최대한 견제해주면서 능선 다시 잡고 한시의 멀티. 네. 자, 여기 정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멀티 숫자가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박성민 선수의 멀티는 조금 더 견제를 안 받고 안정적이라는 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시 지역에 어김없이 지금은 멀티가 들어갔고요. 박성균 선수가 레이스를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클락킹 개발까지 끝냈고 추가로 스탑포트 하나 더 네, 레이스 가져갑니다. 탱크, 레이스 탱크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탑포트 하나 더 건설하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예. 네. 한시적 견제해야 되는데요. 연보성 선수가. 자, 위쪽 언덕 쪽은 빼앗은 상태고요. 자, 이 좌측에 박성균 선수의 병력이 꽤 있어요. 병력 탱크밖에 없는 거 좀 확인했는데요. 센터에서. 네. 자, 밀고 내려올 준비. 레이스도 와도 됩니다. 레이스도 여기 걷어내면은 진짜 한시적은 마인 하나 한시적은 무지하게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버텨냈지만 레이스 선수라도 오면은 좋죠. 예, 정말 좋죠. 예. 네. 어차피 걸렸습니다. 영보성 선수에게 몰래 모으는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추가타로 지금은 예 추가타 아예 영보성 선수 추가타가 있네요. 레이스 예 출동. 자, 왼쪽에 좀 다수 레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 전장에 투입은 안 합니다. 네. 네, 이제 와야죠. 레이스 받기 때문에 이제 와야죠. 예. 레이스 자, 이제 갖추고 출동. 네. 레이스가 와야 됩니다 지금은. 레이스 그렇죠. 레이스 숫자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 아이고 이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쪽 능선 뚫리면 요 탱크 3개 제거되면은 벌처가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 능선 쪽에 있는 탱크 3은요. 네, 센터 왼쪽 좌측 라인에 지금 레이스가 가담을 했고요. 네. 한시 쪽에서 지금 자원 채취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예요. 예. 레이스는 아직 이게 또 아, 레이스 썩. 훌륭한 네. 스캔. 스캔이 아직 많아요. 네. 자, 여기서 멀티가 지게 되면은 예, 멀티가 하나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레이스 차이는 계속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5시 앞마당 쪽으로 멀티를 따라가는 거고 박성균 선수도 뭐 이제 능선이 좀 안정적이다. 게다가 레이스 싸움에서 이겼다 싶으면은 한시 앞마당에 커맨센터 바로 지으면서 스타포트 쭉 더 늘려도 되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자, 예. 라인 긋고 있습니다. 이 터렛 공사 네. 들어오는 연보성 선수. 네, 슬슬 이제 선구키 싸움이 됐네요. 거의 이제 반땅 싸움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네. 자, 2시에 마인메서를 해두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좀 기대를 예. 했었었는데 이제 일단 길게 뭐 반땅 그쵸? 싸움 가자요. 네, 일단 중요한 위에 먹고 나 아래 먹고 네. 선 긋고 싸우자. 그렇죠. 반땅 정확히 절반 먹고 레이스 싸움 가자. 두 선수 모두 다 장기전에 자신 있는 네. 선수들이거든요. 이게 박성균 선수도 잘하고 이 연보성 선수 배틀 싸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렇죠. 그런 경기들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양 선수가 네, 그런 싸움이 아주 그냥 뭐 최고의 뭐 입신의 경지에 그렇죠.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보고 봤을 거예요 오늘 경기. 예. 네,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럼요. 쉽지 않은 경기고 쉽지 않은 상대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아주 네. 길게 봐야죠. 오! 레이스 생도 이쪽 라인. 자, 이곳까지. 오, 발길 두기. 네. 예, 원골리아신데 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죽겠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예, 여기는 골리앗. 예. 예. 아래쪽으로 저 왼쪽으로 흔드는 것은 오른쪽에서 먹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11시 앞마당 쪽에 이제 커맨센터 지으면서 네. 역시 이제 선멀티까지도 박성균 선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6시 네. 쪽.
자, 이 공사 들어가고 있고. 자, 이쪽은 또 연보성 선수가 가져가서 어깨끈 박성희 선수가 위쪽을 잡았고, 또 두시 같은 경우는 또 연보성이 잡았고요. 예. 지금까지는 뭐 확실한 라인이 그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딱 반 정도의 싸움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측으로 박성균 선수의 병력과 주중 한번 내려와 보는데요. 예, 탱크 골리앗으로 어차피 레이스 싸움에서는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탱크 골리앗 힘쓰는 그런 체제로 지금 돌변을 했네요. 자, 언덕 위에 언덕 위 마인메설 조심해야 됩니다. 박성균 선수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측에도 병력이 약간 있고요. 그래서 잘 싸워야 돼요. 네, 더 내려가도 병력이 좀 있어. 여기 잡으면 두시번트를 박성균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예, 한편은 터지지 않았고. 네. 네. 근데 능선 아, 오른쪽 아래에서 좀 애매한 위치에서 유닛이 좀 돌다가 능선 야, 능선 네. 쪽으로 올라가는 그 연보성 선수의 병력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린 거고요. 자, 우측 라인을 좀 뚫어내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여기 잡게 되면 이 멀티 가져가거든요. 가져가거든요. 네, 그 위쪽 멀티 가져가고 아래쪽 멀티는 견뎌질 수 있는 좋은 위치죠. 네. 근데 연보성도 그렇죠. 액션이 나와야죠, 연보성도. 예,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왼쪽을 뚫던가 아니면 이쪽을 수복을 하던가 대각으로 뚫던가 아니면은 대각 왼쪽으로 뚫든 대각 오른쪽으로 뚫든 한 번에 움직임은 좀 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쪽 커맨센터 물론 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겠지만은 아, 여기죠. 야, 이거 세기가 위치가 좋아요. 어정쩡합니다. 언덕 위에서 언덕 뒤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네. 아, 왜 이런 식으로 갔을까. 좀 어정쩡한 병력이 왔고요. 위치가 좋았어요. 예, 네. 위치도 박성희 선수가 정말 좋았고 이거 레이스가 일단은 지금 상대가 안 돼요. 들어갔어 하면 이거 뭐 거의 네. 발키리가 하나 더 왔는데 예. 뭐 대패죠 대패. 예. 클락킥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성훈 선수. 아니 여기서 이렇게 레이스가 죽게 되면 이쪽에 터렛이 없을 경우 5시 쪽은 견제받는데요. 네. 예, 터렛이 하나 정도 5시 앞마당은 터렛이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짚고 네. 들어가서 골리아. 없는 것만 해결하면요 골리아시 위해서 골리아시 오기 전까지 아유, 이거 아니라. 데미지 입힙니다. 네, 골리아시 와야죠 골리아. 네. 근데 연보성은 레이스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도 미리미리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박성균 선수 물량 많아요. 오히려 박성균 선수가 센터를 뚫을 수 있는 네. 이런 정도로 힘이 좀 세졌습니다. 전압구 제대로 한 예. 이후에 3스타. 레이스와 지상면역 이용해서 센터 아래쪽을 밀고 내려오는 박성균 선수. 예, 이제 한시 밑에 있는 멀티 즉 많아요. 오, 많아요. 이거 여기 뚫리면은 확장기를 그냥 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위에서 에어 쌉니다. 네. 시위를 못하고 아, 이득 많이 봤습니다. 시야 싸움에서 이득 많이 봤어요. 끌려 들어갔는데요 골리아. 골리아 높으면 또 레이스가 활약할 수가 있어요. 예. 끌려 들어가고 골리아시 지금 높게 되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레이스에 혼납니다. 예. 근데 간신 일단 세이브 됐어요. 네. 네. 지금 여기까지는 탱크와 골리아시 충원이 되면서 네. 최종 라인 지켜내는 데까지 이제 성공을 했어요. 저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더 일단 박성희 선수가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오른쪽 버티가 위험해지는 건데 일단 네. 연보성이 자리를 잘 잡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지점에다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레이스와 발키리 탱크 포인트는 이제 선멀티입니다. 상대가 안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선멀티가 되는 거니까 선멀티를 바탕으로 은근하게 버티면서 뭔가 한꺼번에 확 역전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 사고를 유도를 해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미리미리 공중병력 또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센터 쪽을 바라보고 있는 중립 멀티 네 곳을 관장하는 멀티, 그 언덕을 모두 다 박성균에게 뺏겼다라는 점은 굉장히 네. 아쉽네요. 센터를 처음부터 먼저 치고 나갔던 쪽은 연보성 선수인데 센터에서 애매하게 좀 능선에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예, 좀 상황이 자신이 센터를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위치를 다 뺏겼기 때문에 예. 진땀이 나죠 네.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육각형, 예, 센터에 있는 저 육각형에서 그 육각형 변을 잡게 되면은 그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직선상에 있는 멀티들을 다 장악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센터 싸움 정말 치열해요. 네. 신태양의 제국이죠. 그 오른쪽 변을 지금 박성민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2시, 4시로 다 박성민 선수가 예.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 센터 싸움 확장 기지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병력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센터를 치고 나가는 게 연보성 선수인데 아래쪽에 다섯 돌아가긴 늦었어요. 네. 자, 위로 서로 압박 서로 주고받기.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병력도 5시가 날아가는 만큼의 성과를 거둬줘야 된다는 네. 얘기가 되는 네. 건데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렇죠. 강행 돌파 할 수 있거든요. 불 터졌고 올라가서 풀고 올라가 자리 잡으면 10시 깰 수 있습니다. 네. 5시와 5시 앞마당은 날아갑니다. 하지만 선멀티는 못 건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먹었었던 본진 위쪽의 멀티 즉 8시 멀티를 살릴 수 있는데 레이스 골리아시 뒤에서 걸어오고 제시 경기의 큐나스레이 박성균 선수의 이 단단한 레이스를
먼저 거친 박성규 선수가 지상 간격을 잡아먹고 20m 안했습니다. 예, 뭔가 계산을 좀 잘못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센터로 레이스 하나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골리앗 강요하고 탱크를 먼저 모은 이후에 센터에 있는 그 능선을 먼저 잡았는데 그 능선을 사실 먼저 잡을 게 아니라 자신이 두 번째 멀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찍 먹기 위해서는 본진 위쪽에 있는 8시 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쪽 능선을 그쪽 언덕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풀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의 테마를 박성균에게 뺏겼어요. 박성균 선수가 센터 라인을 잘 잡으면서 승기를 가져오고 승기를 달했죠. 그렇습니다. 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 박성균 선수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줬네요. 연구성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박성규 선수가 테란전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3대 전점에서 앞서는 것인지 그리고 또 박성규 선수의 지금 어떤 그 집중력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이런 어떤 폴이 담겨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 세 강의 패드 MBC 데뷔로는 전부 활용을 했죠. 네. 잘하는 세 명 썼고 이제는 저그라인이 지금 활약할 시간인데 저그와 시계라인밖에 네. 안 남았는데요. MBC 데뷔로는 저그라인이 그렇게 편하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반대로 폭스에서는 전태영 선수도 이제 존재하고요. 네. 이재동을 잡았던 김준호 선수도 예, 있습니다. 김준호의 신노 선수까지 신노 네. 선수가 최근 2연승입니다. 예, 진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폭스라인으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부활의 신호탄을 쏠 예정이 이용을 선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눈물 없이 볼 수 예. 없는 그 드라마 각본 없는 그 드라마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분위기는 이제는 폭스 쪽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올해 경기 놓치게 되면 이 6강 포스트 시즌 네,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데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야, 이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한 경기 한 경기 뭐 하루 경기가 아니라 한 세트가 중요해요. 이 선수들에게는 분위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박승범 김지원 선수가 제대로 된 경기 보여주면서 분위기 완전 파스타였는데 연보선에 치다니 이런 상황 나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 상황은 연보선 선수가 너무나 웃어줬어요. 그럼요. 네. 최근에 5연승 테란전 5연승 1면에서도 테란전 80% 승률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성균 선수는 뭐 승률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자, 이 라인 싸움이었죠. 네. 네. 추가 멀티를 박성균 선수가 더 일찍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됐었는데 예, 그렇죠. 연보성 선수가 사실 추가 멀티를 더 일찍 먹을 수 있었거든요. 센터 쪽으로 먼저 병력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추가 멀티가 먼저 돌아가다 보니까 포팩의 힘을 더 일찍 받아가고 결국 이쪽을 뚫어버리면서 연보성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예. SCB까지 대동한 이런 노련한 판단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8시 쪽에 확장기를 못 가져가게 박성균 선수가 일찌감치 움직여서 네. 연보성 선수 5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연보성이 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늘어지는 장기적 운영을 연보성은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보성은 5시 멀티 먹고 중장기적 운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태양의 제공은 저 다이아몬드 들을 제압하는 다이아몬드를 장악하는 그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죠. 박성 선수가 오른쪽 변을 박성 선수가 차지하게 되면서 5시로 갈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연보성은 5시로 지키지 않고 전진했는데 결국 그게 레이스에 막혔죠. 예. 그럼 연보성은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센터에 있는 능선을 장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멀티를 조금 더 일찍 먹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8시와 그다음에 이제 그 10시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언덕을 장악을 하는 것이 추가 멀티를 조금 더 일찍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박성균 선수는 그것을 선택을 했고 연보성 선수는 센터에만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센터를 집착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추가 멀티를 먹을 수 있는 지점 그 언덕을 상대방에게 뺏기다 보니까 자신의 멀티는 좀 멀리 있어서 견제를 계속 당하고 박성균 선수는 멀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절대 견제를 안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렇죠. 예, 파이어벳 견제 그리고 벌채단 견제가 연보성 선수에게는 약간 좀 뼈아픈 이런 상황이 됐고요. 박성균 선수가 되게 진짜 야금야금 오른쪽 지역을 먹어왔습니다. 네, 센터에서는 금은 연보성 선수가 센터 금이 불었었는데 오른쪽 라인이 좀 부러지면서 루프 5시 쪽으로 네. 갈 수 있는 그 개척이 개척지가 완전히 상대방에게 오픈이 됐어요. 예. 센터 라인은 박성균 선수가 잡으면서 좀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를 바탕으로 다수의 레이스를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예, 센터 라인도 센터 라인이지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시, 그 다음에 4시, 8시, 10시, 여기 멀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언덕을 박성균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 그러니까 추가 스타팅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멀티를 돌리는 데 있어서 박성균 선수가 훨씬 원활한 상태가 됐고, 네. 네, 그것을 바탕으로 레이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연보성 선수의 병력을 제압을 했습니다. 자, 연승 달리부터 연보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폭스의 라인업이 살아날 시간이거든요. 네.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선수의 네 번째 경기에서 지켜보겠습니다.